14일 캐나다 토론토 삼성전자 AI 연구소 방문, 1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모더나 설립자 면담, 17일 미국 뉴저지주 버라이즌 CEO 면담, 18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원 회동, 19일 백악관 반도체 공급망 해법 논의, 20일 미국 시애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CEO 면담. 5년 만에 북미 출장에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 백악관과 경제계를 종횡무진한 슈퍼위크 일정표입니다. 특히 외국 기업 대표가 개별적으로 백악관 핵심 참모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데요. 미국 정가에서도 삼성과 이 부회장이라 가능했던 회동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위상과 이 부회장의 인맥이 복합적으로 얽혀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는 19일 회동에서 백악관 고위 인사를 만나 반도체 2공장 투자를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비롯해 진아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을 접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설리번 안보 보좌관은 지난 4월 백악관이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책회의에 호출했을 때, 러몬도 장관은 지난 9월 반도체 4차 회의 때 관련 업무를 전담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날 회동에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기간 발표하고도 6개월 가까이 확정하지 못했던 미국 현지 파운드리 2공장 최종 부지를 포함해 세부 투자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부회장은 백악관 회동 하루 전날인 18일에는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을 만나 하원에 발이 묶인 반도체 인센티브 법안과 관련해 한국 등 해외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도 미국 기업과 차등 없이 인센티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두루 만나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전한 겁니다. 민간 부문에서 이어진 비즈니스 미팅도 눈길을 끕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6일 코로나19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의 누바 아페얀 공동 설립자 겸 이사회 의장, 17일 미국 최대 통신업체 버라이즌의 한스 베스트베리 CEO를 각각 만나 바이오 분야와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버라이즌에 국내 통신장비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7조 9천억 원 규모의 5G 이동통신 장비를 포함한 네트워크 솔루션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수주를 위해 베스트베리 CEO와 수차례 직접 화상회의를 가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2010년 스페인 MWC에서 각각 삼성전자와 스웨덴 통신기업 에릭슨의 대표로 참석한 걸 계기로 10년 이상 친분을 이어왔습니다. 업계에선 이 부회장과 베스트베리 CEO의 이번 회동으로 차세대 통신 분야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부회장은 아페얀 모더나 의장과의 회동에선 백신 위탁 생산을 위한 기술 도입과 삼성을 모더나 백신 생산의 아시아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월 모더나와 mRNA 백신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생산에 나섰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삼성이 생산한 백신이 국내에 출하돼 전국의 방역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죠. 이 부회장은 워싱턴 DC 일정을 마친 뒤 미국 서부 시애틀로 넘어가 주말인 20일에도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앤디 제시 아마존 CEO 등 현지 기업 경영진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업계에선 이 부회장이 오는 23일 또는 24일 귀국하기 전에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를 거쳐 구글 등 빅테크 기업 경영진을 추가로 만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